스승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일꾼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지식인이고 지도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들은 앞으로 시대에서 어떻게 대체가 되는지요? 일부에서는 로봇들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노동력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과 각광받거나 새로 활성화될 직업군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없다. 이 소리를 이제 요 하나하나 풀어가면 되죠. 이것도 오늘 물었으니까 또 한 개 좀 풀겠죠. 한꺼번에 다 풀라 그러면 이거 이해를 시키려면 쫙 몰아가야 되니까 이거는 아마 한 일주일은 우리가 몰아가야 이게 뚝 떨어질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씩 물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데 나중에 이걸 모아보면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죠.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노동자가 많으냐? 너희들이 노동자가 된 것이다. 하늘이 너희들한테 노동자 되라고 한 적이 없음. 저마다 소질을 배우라 했지. 저마다 소질을 갖추라고 했지. 너희들이 노동자가 되라고 하늘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너희들이 홍위 인간들을 키우는 세상인데 노동자가 되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지도력을 가지려면 손발을 걷고 이런 일도 섞여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저게 이런 기술이라니까 그런 소질을 내가 한번 갖춰보는 것도 괜찮고 의술도 이렇게 한다니까 의술도 내가 직접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하지만 의술을 배우다가 보니까 의술로 해갖고 처먹고 살라고 하는 게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차이는 뭐냐 하면 네가 그 재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재주를 갖추면서 네가 배우고 발전하는데 네가 길을 간다면 너는 배우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더 크게 갖추어가지고 이 세상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여기 달라지는 겁니다.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가지고 노동자도 될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연구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지. 그래서 그 원리를 분명히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앱에만 들어갔는지 유튜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시 설명을 할게요. 두 사람이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 컵을 만들러 갑니다. 공장에. 이 컵을 만들러 가는데 한 사람은 이걸 먹고 살기 위해 갖고 일하러 가요. 요 사람이 노동자예요. 먹고 살라고 이 컵을 만드는데 공장에 일을 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공장에 가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안 가고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이 공장에 가. 그래서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잘 이게 즐겁게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먹고 살라고 간 사람 요 물도 비율을 같이 맞춰줘야 되겠네. 이래가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간 사람을 8시간 일을 시키고 돈을 딱 주는 만큼 한 군데 한 시대에 가니까 딱 줄 만큼 돈을 줘요. 8시간 일을 하고 딱 이 줄 만큼 뭐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도 8시간밖에 안 시키고 딱 200만원 이 사람 좀 그대로 줘요. 근데 이 사람은 먹고 살려고 갔고 이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갔어. 어떤 삶이 더 훌륭한 삶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 1번은 먹고 살려고 갔고 2번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훌륭한 삶이에요?
어제 답 잘하네, 그죠? 이래 되면 이 사람은 노동자고 이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러 가니까 내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 네가 3년만 그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창의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힘이 들어요. 먹고 살라고 간 사람은 불평도 일어나고 일하는 데 힘도 들고 재미도 없고 불만이 생기고 이걸 쓸 사람을 위해서 3년을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낸 사람은 재밌고 창의도 일어나서 이게 개발도 아주 지혜롭게 나오고 이런 게 스스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이 힘이 안 드네. 육신에 똑같이 일을 했는데 힘이 안 들고 든 건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인 사회에 산다라는 것은 먹고 살려고 사는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자가 되고 이 사회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갖고 너희들은 지식인도 되고 무식한 자도 되는 겁니다.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너지가 또 뭐가 나올까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옵니다. 한데 한두 가지만 더 해보자. 3년 동안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낸 사람은 주위에서 누가 봐도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든 이 사람이 보든 남이 보든 이 사람은 성실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남을 위해서 이 컵을 만드는 정성을 다하니까 이 사람은 신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컵을 만드는데 3년 지나면 컵을 생산하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안 붙여놓게 된다. 아, 이거는 맨날 조 깎는 것만 시키고 힘든 건 시키지만 이 사람은 연구 쪽이라든지 뭔가의 다른 분야로 분명히 이 사람은 탐이 나가지고 다른 분야를 시킵니다. 딴 쪽으로. 이거는 월급하고는 이 다른 게 지금 소득이 오는 것이에요. 이게 시간이 가서 만일에 이 회사가 망한다. 누구를 건지겠어요? 이 사람은 안 놓치면. 이 사람만 데리고 있으면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해요. 이 사람만 데리고 있으면 이 회사는 무조건 망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똑같이 다닌 거예요. 3년간. 이 사람은 회사를 발전시키고 빛낼 사람이고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좀파먹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요래서는 안 되는 길. 지금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야. 이래서 회사는 다 망해. 내가 회사를 망하게 해놓고 회사한테 불평을 한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해놔놓고 대한민국을 불평을 해. 불평하는 만큼 더 힘들어질 것이니까. 아, 세상 운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국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나라가 잘못된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어. 네 밖에 모르게 살고 나는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백성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거기에서 지식인들은 이 나라의 백성들의 대표적인 앞에서 일어야 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썩어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나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아. 이해 돼요?